직류 전동기 종류와 특성. 자, 맨 먼저 이제 분권 전동기. 자, 이게 발전기하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발전기는 이쪽으로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집어넣고 여기에 요거 그리고 분권 계좌 건서는 여기 그리면 이거는 분권 전동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지. 전류는 자, 전류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는 계좌, 여기로 가는 거는 전기자,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뱅 돌죠. 그래서 이제 이 도는 거 요거 회전이 되는 거지. 여기서 자속을 착 밀어 넣어주고 그러면은 자속 있다, 전류 흐른다, 기계적 정수 생긴다, 그러면 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전동기는 도는 거지. 전동기 도는 거는 이거 있으니까 도는 거야. 이거 없으면 안 돌아. 이거 없어도 안 돌아. 세 개가 이거 기계적 정수잖아. 그러니까 돈다. 자, 그래서 돈다. 그래서 돈다. 그러면은 속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도는데 회전력은 어떤지.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셔야 되는 두 가지 핵심이다. 돈다.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지 됩니다. 도는데 어떻게 도냐. 자, 돈다. 돌아. 자, 그래서 돌아. 그러면은 흘러가는 전류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대. 도는데 이 전류하고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토크. 자, 토크도 전류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 두 개를 잘 봐야 돼. 이게 뭐지? RPM. 토크. 자,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를 많이 흘리면은 토크 세지. 맞아? 그래? 근데 이거 왜 그래? 전기자 전류를 많이 흘리면 왜는 속도는 안 도니? 왜 안 도는 거야?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렇지 않지. 응? 자, 바로 여기까지 괜찮아? 이건 대문자, 이건 소문자다. 비례계 수를 분모에 두면 좀 불편하거든, 나. 그래서 분자로 올린 것밖에 없어. 이거 인정해. 이 전류가 커지면 커져 작아져. 커지면 작아지지? 이거 외우자. 자, 그래서 이 토크하고 속도는 이런 관계가 되네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담 갖지 마. 그래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로 만들어 줄게.
토크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다. 그럼 하나로 만드는 거지. 응? 두개 가져와, 하나 가져와. 하나. 이거. 됐어? 외워야지. 이게 분권이래. 아, 분권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분권은 뭐를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는 걸 보자. 만약에 있잖아. 요식 봐봐. 이게 0이 되면 이렇게 돼. 사고나, 사고. 과속. 나중에는 이제 꽝, 그지? 이거 무한대로 못 돌잖아. 사고 나는 거지. 그래서 계좌회로가 단선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 그래서 무구속 속도로 엄청나게 빨리 돌아.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뭐. K가 밑에 있는데 갑자기 위로 그렇지. 요거 대문자고 이거 소문자인데 이건 뭐지? 아까 기계적 정수지. 그런데 분모에 쓰는 거가 좀 불편하거든. 나? 그래서 분자로 올려준 것밖에 없어. 분자에 올려주면 그 소문자가 K. 소문자로. 그래서 소문자로 좀 바꿔서 쓴 거야. 응? 오케이? 아, 여기다 써도 괜찮아. 만들 건 없어. 그지? 어차피 정수잖아. 오케이? 정수가 뭔지 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계좌회로 휴주 사용 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휴지 같은 거 쓰면은 너는 안 된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거지? 끊어지면 이제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계좌회로에 휴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응? 분권 이해 되겠어?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직료, 분권, 전동기, 단자 전압과 계좌 전류는 일정이 하고 일정이 하고, 자, 일정이 하고, 두 배의 속도로 두 배의 토크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이 몇 배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서는 바로 문제 풀었다면은 굉장히 실력자야.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는 거다. 단자 전압하고 계좌 전류는 건드리지 않았다. 응? 아, 단자 전압하고 계좌 전류는 건드리지 않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건지 한번, 자, 보자. 여러분들이 아까, 두배 토크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은 처음 전력이 몇 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P0는 아까 1.026N T 이렇게 얘기했지? NT. 그래서 두 배의 속도로 두 배의 토크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얼마냐? 그지? 이거 맞아? 그지? 그럼 비례계수로 하자. 물어본 게 뭐야? 이거지? 그런데 몇 배로 했어? 응? 인정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산수지? 다 써줄게. 그럼 P0 다시 NT.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런 걸 그냥 바로 결론 쳐버리니까 처음 하는 친구에서는 저게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푸는 거 정도 한번 해줄게. P0. 요거하고 요렇게 하는 거지? 네.
P0, E는 4, N, T. 괜찮아. 지우지? 지우지? 그래서 P0 다시는 4, P0. 처음 전력이 몇 배? 네 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감이 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식 적어줬던 거 기억나니? 이거 단위 뭐 했었어? 여기서 T 구하면은 여기서 뉴턴 메타 만들려면은 이런 게 그냥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응?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 못 풀어. 암기 과목이야, 기기는. 응?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둔 거는 뭐 별로 할게 없다, 그지? 어.